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먼저 진행하게 된 주행 테스트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차의 예정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먼저 진행하게 된 차량입니다. 베라크루즈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현재 그 차량의 경우는 상품화 중에 있고요. 자, 먼저 상품화를 마친 기아 소렌토 R 2012년식 자, 2.0 디젤 TLX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경남 김해 우리 시청자분께서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관리상태가 일단 수준 이상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어쨌든 이 차도 이 주인의 성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외관 실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지저분한 걸 또 못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새 차를 자주 하시는 분 아니면 새 차를 또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일단 크루즈를 한번 맞춰보고 자 현재는 외관은 일단 뭐 먼지 등이 있었지만 실내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품화를 마치고 내 외관이 모두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12만 600km 거의 뭐 딱 12만 km라 보시면 되는데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상당히 덜 타셨고 일단 차를 탔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엔진 그리고 변속기 이런 느낌들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자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타봤을 때 이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핸들이 쏠린다든지 자 현재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 핸들도 떨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요. 자 실내도 이제 매트 같은 경우도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차가 연식 대비 그래도 10년 정도가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관리 상태라면 적어도 깔끔하신 분이시지 않나 차주분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행 테스트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요. 이제 하부 점검도 남아 있으니까 자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기아 정품 내비게이션 당연 이제 블루투스와 DVD, MP3 모두 지원을 합니다. 자, 현재는 열선 시트를 켜고 있지만 통풍 시트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통풍은 운전석만 지원됩니다. 이 모델 자체가 원래 운전석만 통풍이 돼요. 자, 조수석은 열선만 되고요. 자, 후석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이곳에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자 헤드라이트 이제 그 먼지 이제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 쓰는 여기 버튼 헤드라이트에서 워시액이 나옵니다. 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그리고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 액티브 에코 스위치가 이곳에 위치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곳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통화 블루투스와 오디오에 관련한 버튼은 좌측편에 있다라는 거. 자,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자, 전동 시트도 자, 운전석 작동 잘 하고요. 자, 옵션은 그래도 이 차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선루프 하나 정도만 빼놓고는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옵션 괜찮고, 일단 차량을 탔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고, 실내 깔끔하고 외관 깔끔하고, 일단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이 차량의 전반적인 소모품 상태와 그리고 하부 뭐 부싯등이 있는지 누유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구독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차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좋은 차를 구입을 하시고자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부 점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6940 소렌토 R이죠. 네. TLS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엔진오일은 바꿔야 되겠죠. 뭐 볼 거 없네요. 찍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환해야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자, 브레이크오일 한번 뜯어. 네. 배터리. 녹색. 엔진오일 뜯고. 양호하죠. 네, 새는 거 없습니다. 벨트 상태는 양호하죠. 네. 댐퍼 분류 필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크랙감도 없죠? 네, 없습니다. 괜찮네요. 파워포트, 파워포트, 200분도 새는데 없습니다. 누유 없고요. 파워는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죠? 네. 조금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냉각수. 냉각수는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낮에다 성부 쪽도 괜찮고요. 네. 높은 커버 아까 스펙도 뭐 괜찮죠? 네, 깔끔합니다. 연료필터 이런 거는 뭐 구매를 하시고 한번부터 바꿔주시면 좋고요. 네. 예, 흡기 라인도 한번 청소도 해주면 좋죠. 네. 네, 위쪽에는 뭐 부동맥하고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 네. 바꿔야 되겠습니다. 미미도 많이 들려있죠? 네,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이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죠? 네. 다 뜯어볼 순 없죠?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예, 브레이크 패드 40점 드릴게요. 네, 40점. 서버는 누유 없죠? 터진 데 없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뒤쪽에는 80점 드릴게요. 네, 80점. 브레이크 패드 뒤에 80점. 자, 하체 들어왔고요. 네. 하체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하체 들어왔습니다. 하체 들어왔고요. 자, 앞에 보시면, 낮에다 밑쪽은 다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힘이 괜찮고요. 네. 괜찮죠? 여기 보시면, 컴프레셔, 네. 보좌 보스도 괜찮죠? 컴프레셔는 의미 없고요. 네. 올비트는 교환할 겁니다. 네. 엔진 올비트 깔끔합니다. 미션, 깨끗하죠? 네. 조인트, 부트도 안쪽, 바깥도 깨끗합니다. 네. 보호도 괜찮고요. 미미 앞에, 롬 미미 앞에 괜찮고요. 네. 뒤쪽도 깔끔하네요. 링크 괜찮고요. 네. 스팅겨 부트, 볼, 서버 괜찮죠? 네. 성부 쪽 링크 볼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반대쪽 볼까요? 부트 내측 괜찮고요. 외측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네. 부신 괜찮죠, 앞에요? 네. 뒤쪽 부신 또 괜찮습니다. 네, 볼 괜찮죠? 부트. 안 터졌죠? 깔끔합니다. 네. 자, 뒤쪽 볼까요? 뒤쪽 엔진 쪽에도 누유는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멤버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보셔도 깔끔하죠? 네. 네, 편도 없고요.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도 뭐 부식 없죠? 네, 방충 돼 있네요. 깔끔합니다. 깔끔하네요. 탱크도 괜찮고요. 서버 부신 괜찮습니다. 펜도 없죠? 네. 옆볼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 부신 괜찮죠? 네. 여기도 한번 돼줬죠?
연료통, 연료호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연료통이 돼서 버리네요. 여기 이 컷이네요. 그동안 이 컷이네요. 반대로 풀었어요. 여기를 고무를 하나씩 더 대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체를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돈 받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도 부하 괜찮고요. 불씨. 네. 볼. 여기 보시면 여기도 괜찮죠? 네. 저 위에도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터진 데 없죠? 네, 없습니다. 핸드도 못 풀어도 깔끔하죠? 네, 분실 없습니다. 참고로 김팀장이 타고 왔죠? 네, 예. 덜컹이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딸리죠? 네, 들리죠? 땡크, 이게 이 손입니다, 이 손. 여기 고무를 집어넣어서 더 쪼아줘야 됩니다. 유격을 잡아주는 거죠? 네, 금방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은 엔진 오일, 냉각수, 전 패드, 그렇게 작업 진행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